지금 류미님이 하신 게 한옥타브 낮은 거야. 아, 허기지다. 어떡하지? 몸무게 한번 재보볼게요. 아, 짜증난다. 76kg요. 다이어트를 맹세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예요, 씨발.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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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유튜브. 다이어트 공약이라 야방에서 오펜 모아자. 견자인의 코스프레 하자? 그러면은 기어다녀야 되는 거야? 집어치우자. 요것도 내가 솔직히 제발 바니걸. 그래, 그것도 괜찮다. 스트리머 한 5명 정도 뽑아가지고 내가 직접 찾아가서 만들어준 요리 먹기. 그 사람이 뭘 주든 먹어야 되는 거야. 레바 형이 포로를 추루를 주면 그걸 먹어야 돼. 어, 그런 거야. 감량 기준 정확히 알려주세요. 지금 정확히 75kg입니다. 정확히 70. 기간 내가 지금 한 5-6kg를 빼야 되는 거니까 제 생일 2월 5일이죠? 생일 전까지. 그럼 생일 이후까지 5kg. 쫀득. 일단 쫀득. 이거 투표를 좀 받아봐야겠는데? 일단 허락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선생님. 예예. 제가 다이어트 공약을 하나 걸었는데 실패시 시청자분들이 그 투표를 정해준 스트리머한테 가서 해주는 음식 얻어먹기를 공약으로 걸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쫀득이님을 강력하게 뽑았습니다. 아, 그래요? 민트초코 좋아하세요? 민트초코 좋아하세요? 소라눈이나 민트초코 좋아하세요? 그러면 이름 좋아하세요? 아, 이건데 어디까지나 제가 다이어트 실패 시의 경우에요. 76kg요? 어, 저는 그리고 이거는 진짜 퀸텐으로 할 거기 때문에 항상 잘 생각하고 빼세요. 만약에 실패하면 미럼찌개 혹은 민트초코라면 먹게 될 것이다. 22일날 와나나님 드디어 요리해주기. 아, 와나나님 요리 뭐 해줄까 얘들아? 몇 번 하실래요? 고르세요. 2번 아니면 되겠어. 5번이 낫지 않을까? 2호 5일인데? 5번 고? 에이, 아니 5번 고. 오케이! 5번 고! 아니면 제가 한번 더 돌릴게요. 갑니다 2번! 제발! 치코 크림 파스타! 그럼 맞고 예. 가겠습니다. 두 개 가지고 미럼 된장찌개 혹은 치코 파스타. 오케이? 오케이. 치코 크림 바나나 파스타. 이거는 운명이에요, 바나나님. 와. 저 22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친구 방송 중이라네.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아, 전화 괜찮은가? 당연하지. 자, 다름이 아니라 네? 먹지 마시고요. 그러면 게사료 주지 마시고요. 포로를 추루를 주면 그걸 먹어야 돼. 어. 뭐든지 괜찮은 거죠? 먹을 수 있는 대로고 그 다음에 1인분. 1인분? 네. 진짜 맛있는. 맛있는 걸로 하면 좋죠. 이건 우정 테스트기도 해요, 친구. 방송을 생각하지 말고 우정. 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저희 멍멍이가 본인 사료 안 먹고 고양이 사료 탐낸 만큼 맛있는. 나는 그 친구의 애완동 음식을 뺏어 먹고 싶지가 않아요. 괜찮아요. 정말 많이 사가지고. 내가 씨발 지금 쪼둑이한테서 미럼 된장찌개 먹고 그쪽 가서 고양이 사료 처먹어야겠어요? 뭐라고? 미역. 미럼 된장찌개를 먹고 소래 눈 라면과 미럼 찌개를 준비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까 고양이 사료도 괜찮네요. 제일 괜찮은데 차라리. 어. 아, 잘 알겠습니다. 꼭 실패하세요. 아, 전 성공합니다. 지금 전화를 끊은 것 같네요. 왕님. 나 지금 방송 중인데. 와. 혹시 할 의향이 있어? 불편하면 거절해도 좋아. 어. 아, 이 죽 같은 거 왜 하는 거야 이거? 어차피 살 빼고 다시 또 처먹고 살 빼고 다시 또 처먹고 살 빼고 다시 또 처먹고 반복될 거 아니야. 나중에 뭐 밥만 먹이면 되는 거야? 아, 그럼 그래 되지. 그럼 햇반만 주고 그거 먹고 그냥 1분 만에 방 그거 맘대로 해. 오케이 알겠어. 고객님.
득터를 건다고? 그렇게 득터를 걸 거면은 페널티를 걸 거면 로얄티도 하나 추가해줘야지. 확실히 성공했을 때 뭔가 컨텐츠 거리가 있어야 노력할 수 있고 좀 재밌게 나오지. 10만 20 가자. 오, 여지껏 좋죠. 수금 박사. 실패 미션 사이 성공 50만이라고? 누구 반대로 50만이야? 내가 돈 내할게요. 보셨습니까, 형님들? 아, 4일 먹방에 성공하면은 실패하고 4일 먹방에 성공하면 50만 원이라고? 50? 허벌. 득털까지 갑니다, 그러면. 여보세요. 어, 득털. 방송 중이야. 방송 중이야. 어. 다름이 아니라. 아니 근데 똑같은 조건으로 여러분 한 달에 5kg면 무슨건데 한 달하고도 지금 며칠이야 벌써. 그대로예요 씨발. 아 그럼 뭐 무엇이든 먹을 준비가 돼있다. 그렇지. 어 1인분 한정 무엇이든 먹겠다. 나도 그렇게 안전한 남자는 아닌데 어 조심해라. 아니 상대가 여기서 경쟁 의식을 불필 필요 전혀 없어 진짜로. 그러면은 나 종합해보면은 2월까지 5kg 어, 약 5kg 감소. 제발 7kg 내라. 제발 2kg 넣잖아. 아니야 괜찮아. 7kg가 됐든 8kg가 됐든 나는 난 당연히 가능하니까. 너도 그걸 믿고 나한테 그렇게 겁주는 거잖아. 네. 76kg요. 일단은 뭐 이렇답니다. 예, 기대하세요. 예. 그렇잖아. 너는 그래도 친구니까 내 성공을 빌어줄 거지? 아니 근데 뭐 실패해도 나쁜 건 없잖아. 어. 실패하면은 응. 돈도 받고 아니야. 성당 그 50만 원이 내 병원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이야. 아니야. 아. 충분히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어. 어. 화이팅! 예, 하여튼 여러분 태환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예, 화이팅. 화이팅. 예. 안녕. 아, 큰일이네. 어, 야, 근데 이거는 진짜 난 살 뺄 것 같아요. 아, 성공하긴 할 거야. 이번에는 진짜 노잼이에요. 너 그거 솔직히 말할게요. 진짜 노잼이에요. 진짜 노잼이에요. 진짜 노잼이에요. 진짜 노잼이에요. 진짜 노잼이에요.